괜찮은 것 같아? 예,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아, 맞. 아, 예,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주민입니다. 아, 오랜만에 야외에서 인사를 찾아뵙네요. 공기 좋은 야외에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구독자 분께서 저한테 이제 장문의 SNS로 이제 DM이 왔어요. 이제 와이프의 설득을 해가지고 차를, 포르쉐를 한 대를 사려고 하는데 금액대를 7천에서 8천만 원으로 와이프에게 허락을 맡았습니다. 카이맨 S 그리고 카레라 S를 사려고 하는데 7천에서 8천 예산안 중에 어떤 거를 사는 게 좋을까요? 저에게 그걸 여쭤봤는데 오늘 어려운 차 두 대를 또 섭외를 했습니다. 저쪽에 있습니다. 아, 그 구독자분을 위해서 정말 어려운 차 두 대를 준비했어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911 카레라 S, 981 카이맨 S입니다. 자동차 마니아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타보고 싶어하는 브랜드, 동경의 대상인 브랜드가 있죠. 바로 포르쉐입니다. 그 중에서도 포르쉐를 대표하는 모델 911, 첫 시작인 356 모델부터 오늘 소개해드릴 8세대 모델인 911 카레라 S 마크 1입니다. 수평대양 6기통 3.8L 자연흡기, 최고 출력 400마력, 최대 토크는 44.9, 7단 PDK와 1530kg 공차 중량 덕분에 제로백은 4.3초라는 빠른 가속력을 선보입니다. 911 마크1 같은 경우는 자연흡기지만 페이스리프트된 마크2 모델은 엄격해지고 있는 배기가스 규제를 맞추기 위해 터보 모델로 출시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마니아들은 911 마크1을 자연흡기 감성이 있다며 좋아하죠. 그리고 저 뒤에 있는 녀석은 포르쉐 981 카이맨 S입니다. 포르쉐 986에 이어서 나온 3세대 모델입니다. 포르쉐 중 가장 엔트리 모델이지만 우습게 보면 큰 코를 다칩니다. 수평대양 6기통 3.4L 자연흡기, 최고 출력은 345마력, 최대 토크는 37.5, 공차 중량이 1420kg, 911보다는 100kg 가볍습니다. 제로백은 4.9초. 수치상으로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과연 운전을 하게 되면 차이가 많이 날까요? 과연 비슷해 보이는 두 녀석 각자 어떠한 느낌이 나고 조금 더 누가 더 끌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넓다. 네, 지금 이제 옆에 있는 친구는 이제 그 얼마 전에 SL, 네, SL 그 차주입니다. SL500. SL500 그 차주고 이 친구가 이제 카이맨을 981 카이맨 S도 갖고 있고 있는데 이제 오늘 지금 이제 시승 비교 시승을 해볼 차는 991 이제 마크 1 S입니다. 한번 해서 비교 시승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타면서 뭐 나는 솔직히 카이맨도 좋아는 하는데 난 911을 좀 더 좋아해가지고 911이 얘가 보통 상식적으로는 그렇잖아 막. 엔진이 뒤에 있고 하면은 되게 운동 성능이 떨어질 것 같잖아. 오버도 되게 많이 날 것 같고. 근데 운동 성능이 되게 좋다? 근데 얘가 차량 무게는 카이맨보다 100kg가 무거워. 그 대신 출력 차이가, 그러니까 순정 대 순정으로 비교를 하면은 제법 많이 나죠. 제법 많이 나.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둘 다 PDK가 들어가는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400마력. 중고차 금액대가 비슷해 둘이. 그러니까 신차는 거의 한 신차 같은 경우는 거의 한 6천만 원 정도? 6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났는데 중고차 금액은 거의 엇비슷해. 엇비슷해. 중고차로만 중고차 대 중고차로만 따지면 물론 뭐 이제 연식 키로수하고 사고 유무 이제 그런 거 따지면 조금씩 더 차이가 있긴 있겠지만 근데 그 승차감이나 이런 건 이 차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무게감도 확실히 있고. 근데 제대로 운동 성능은 제가 느껴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이거를 뭐 영상에서는 내보낸 적이 없는데 이거를 편집을 실수를 해가지고 내가 한번 날려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 991 마크1 카레라 4S를 한번 탄 적이 있었거든. 네. 근데 차가 정말 빨랐어. 빠른데 너무 편해. 맞아요. 차가 너무 편해가지고 997 때만 해도 되게 좀 되게 거칠고 약간 좀 마초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이 991로 넘어가서는 편해져가지고 이거 좀 빠르긴 한데 좀 스포츠카 느낌이 조금 좀 덜하다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 2차 언더 심하니까 브레이킹 때 조심하셔야 돼요. 언더가 심해요. 형 오너셨지? 확실히 오너가 더 잘 느끼는구나. 나는 997에 비해서 차가 되게 얌전하다고 느꼈는데 981 오너가 느낄 정도면은 맞구나. 997은 아니래. 엄청 거칠어. 얘가 차도 커지고. 맞아, 엄청 커졌어 997에 비해서. 들어가는데도 내 뒤가 되게 뒤가 날리지도 않고 되게 좋은 것 같아. 좀 브레이크가 되게 좋아요. 브레이크가 느껴져요. 911 차주입니다. 911 차주. 그 아까 잠깐 운행했던 911 차주인데. 실내 구성은 어때요? 똑같죠? 거의 뭐 완전 비슷한데 네. 시계가 여기 크로노 네. 크로노 위치가 네. 그리고 약간 차 폭이 좁지 않아? 실내가? 맞아요. 네. 그치? 우리 어깨가 거의 닿을랑 말랑해. 네. 확실히 911에 비해서 작아. 그거 말고 뭐 이런데 버튼도 실내 버튼도 다 똑같은데 네. 시트가 자동이 아니야. 수동이야. 차가 되게 가볍다. 더 경쾌한 것 같아요. 하이메이지. 그치, 확실히. 근데 911 같은 경우는 차가 진짜 좀 약간 되게 우아하고 진짜 좀 클래식한 그런 게 있었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진짜 스포츠카 같아. 이런 코너링 나가는 것도 확실히 민첩하네. 야, 근데 민서 미안한데. 이게 더 재밌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길이 이렇게 약간 와인딩 길이잖아. 어떻게 보면 여기가 약간 산길이다 보니까. 근데 이거 되게 재밌다. 이거를 타보니까 딱 답이 나오네. 진짜 이 차는 데일리도 충분히 가능은 한데 네. 911이 확실히 데일리는 더 편해. 그죠. 근데 얘는 진짜 막 끝까지 뭔가 막 이렇게 막 몰아붙이고 확실히 경쾌한 것 같아 진짜. 911은 묵직한데 911은 네. 악셀도 되게 묵직하거든. 네. 근데 얘는 이게
아 이거 야 이거 차트 1위 했는데? 진짜 좀 더 밀어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도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타이어 그립이 안 좋다. 아 이거 여러분들 차가요. 진짜 이거 제가 영상 찍는 거를 지금 깜빡했는데 지금 차가 너무 재밌어요. 진짜 굴리라고 느낌이 완전 달라요. 진짜로 이거는 스포츠카를 정말 좀 약간 와일드하고 조금 차를 좀 빡세게 오는 걸 원한다면은 답은 정해져 있어요. 카이맨 S. 이거만 타도 정말 재미나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액대도 물론 911보다 조금 더 저렴한 금액대로 가서 살 수도 있고요. 아, 차 매력 너무. 어차피 미션 같은 경우도 911처럼 둘이 똑같이 PDK로 되거든요. 어, 너무 매력 있는데요? 좋아요. 911은 911은 데일리성도 가지면서 스포츠카를 타고 싶다. 약간 고급진 스포츠카라면 얘는 로드스터 타는 느낌? 약간 네. 와인딩에 최적화된. 근데 출력이 911에 비해서 그렇게 막 빠지진 않아. 네, 맞아요. 그렇게 막 나쁘진 또 않거든. 근데 뭐 아까 981 차주는 이것도 뭐 엔진음이 비슷하다고 했는데 네. 나는 객관적으로 엔진음은 911이 좀 더 좋아. 얘 보면은 엔진음은 걔가 좀 더 거칠고 네. 그런 약간 좀 물론 둘 다 똑같이 직분사 엔진이긴 한데 그 특유의 그 911 특유의 그 거친 그 톡톡톡톡톡하는 그 있잖아. 그렇지 않아? 그 약간 포르쉐 바이러스라고 하잖아. 포르쉐 노트라고. 네. 그게 느껴지지가 않아. 얘는 약간 그 포르쉐만의 그 매력? 그 포르쉐 엔진의 그런 감성이 느껴지지가 않아. 사운드가 좀 빠진 것 같아. 그러니까 물론 뭐 배기 사운드는 나쁘지는 않아. 네. 근데 그런 감성이 조금 아쉽긴 해. 하지만 오로지 스포츠성만 따진다면은 얘가 재미를 위해서라면 네. 얘가 맞긴 한데 그게 조금 아쉽네. 뭐 둘 다 금액대는 중고차 금액대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5천에서 한 6천 정도. 그리고 이 카레라 S 같은 경우는 한 7천에서 8천 정도. 그 정도의 금액대를 형성을 되는데 솔직하게 말하면은 뭐 우리들처럼 뭐 자동차나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이거를 보면은 야 이 차가 뭐가 카이맨이다 뭐가 911이다지 이거 솔직히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냥 검정색 포르쉐예요. 포르쉐 그것도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이나 와가 포르쉐다지 이거 차에 아무것도 관심도 없는 분들은 그냥 검정색 스포츠카다 이거든요. 카이맨 트렁크부터 보면은 트렁크 공간이 뭐 한 그냥 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뭐 포르쉐 정도 되고 그리고 카레라 뭐 둘이 비슷비슷한데 하지만 카이맨 같은 경우는 뒤에 트렁크 공간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제 911 같은 경우는 뒤에가 이렇게 엔진룸이지만 카이맨 같은 경우는 뒤에가 이런 식으로 와 여기 트렁크 공간이 하나 더 쓸 수가 있죠. 요거 하나는 와이프분한테 요거 하나 어필 하나 하십시오. 예, 그리고 실내 공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내 공간이 그렇게 뭐 좁아 보이지가 않아요. 뭐 어느 정도 그냥 편안하게 그냥 탈 수 있는 시트 조절이 돼요.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거 까이면 안 되거든요. 이거. 아, 이거. 이거 뒷자리 공간이 유무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꽤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술을 한잔 했을 때 이거 아마 오너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술을 한잔 하셨다. 와이프분하고 남편분이 술을 한잔 했는데 대리기사님을 불렀다. 카레라는 뒷공간에 어떻게든 와이프분을 태울 수가 있는데 카이맨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카이맨 같은 경우는 실내 공간이 이렇습니다. 뒤에 자리가 없어요. 예,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뒤에 자리가 없다 보니까 대리기사님을 불렀을 때 아니 이거 와이프분을 이거 안고 이거 차 와이프분 먼저 택시 태워서 보내야 돼요. 그럼 부부싸움 합니다. 아, 이게 단점인데? 자동차의 외형 같은 경우는 말씀드릴 게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을 뽑자면은 야 이거 뭐 어렵네요. 예, 진짜 어렵네요. 이거 운동 성능과 스포츠성을 조금 더 강조된 모델을 찾으시면은 이 카이맨 모델을, 그리고 데일리성과 우아함, 편안함 그런 걸 찾으시면은 이 카레라 모델을. 너무 뻔하다고요? 예, 죄송합니다. 제 능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네요. 처음으로 포르쉐를 선택을 하시는 거니까 포르쉐의 약간의 그런 헤리티지 그런 게 있는 이 911이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저라면은 이 카레라 S를 선택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제 말을 믿고 이 카레라 S를 사신다고 해도 나중에 차를 팔 때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감가가 적거든요. 네, 다음에도 또 한번 구독자분들이 또 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또 그런 차량들이 있으면은 제가 또 한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실적이고 재밌는 차량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주차선 오늘은 잘 지켰습니다.